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나는 채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예. 그 채소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 바로 뒤에 있는 게 이게 삼채라고 하는 채소입니다. 삼채요? 그렇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요즘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주인공 히말라야의 보물, 제가 바로 삼채입니다. 한글 이름이네요? 삼채는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는데요. 원래 원산지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고랭지에서 자라던 이제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은 어떨까요? 차 같기도 한데 예. 좀 달아요. 매운 맛인가 봐요. 좀 매운 맛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여러 네. 가지 맛이 납니다. 맛이 되게 웃기게만 맵고 달고 쓴 맛까지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라 불리는 저는 몸에 열을 내는 식이유황 성분이 마늘보다 무려 6배, 사포닌은 인삼보다 무려 60배나 많은데요. 선영 씨는 삼채를 먹고 건강이 좋아진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에, 이거를 추며 재배하기 전에서부터 이걸 먹어왔을 적에 그건 한 2년간 혈압약을 먹다가 지금은 이거를 계속 먹고 뭐 혈압 자체가 정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배를 더욱 하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 동의보감의 유황은 성질이 매우 열하고 맛은 시면서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식이유황은 우리 몸에 필요한 8대 성분 중에 하나로 삼채나 그다음에 파, 마늘, 양파, 부추 같은 그런 음식들에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유황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또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작용까지 있습니다.